순열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야. 퍼뮤테이션. 그래서 P를 써, P. 그때 양옆으로 조그맣게 숫자 두 개 적어주거든? NPR 이렇게.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읽진 않아. 보통 NPR 뭐 N 퍼뮤테이션 R 난 이렇게 많이 읽는 것 같네. NPR의 뜻을 알아야 돼. NPR의 뜻은 서로 다른 N계에서 R계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수학학 경우에서 배우면은 딱 두 가지 일을 계속하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선택이야. 두 번째가 나열, 말 그대로 나열. 나열하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퍼뮤테이션인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A, B, C, D가 있었어. 너희는 중 2-2야. 여기서 달리기 시합을 할 건데, 세 명을 뽑아서 달리기 순서까지 정해줄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들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자리 3개 만들어서 처음에 올 수 있는 애 5명.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4명.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3명 해서 몇 가지? 뭐 60가지 이렇게 구했던 거. 그치? 얘는 중 2-2 때 우리가 안 배웠지만 얘를 우리는 2라고 쓸 거라고. 5P3. 말 그대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라고 이게.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퍼뮤테이션을 일단 다 설명해 주려면은 또 얘도 알아야 돼. N 팩토리아. N 느낌표. 느낌표는 팩토리알이라고 읽어. 팩토리아. F야. 팩토리아.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이거 N 아니야. R이랑 I가 붙었네. 됐죠? 팩토리알. 근데 n 팩토리얼은 있잖아 얘들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1씩 줄여나가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이 하는 일이 중요해. 얘는 n개를 나열하는 거야. 나열. 알겠니? N개를 나열하는 거야. 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자. A, B, C, D, E. 다섯 명을 그냥 일렬로 나란히 앉히는 거. 오케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 중 2-2 때 이렇게 했다고 다섯 자리 만들어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해가지고 얼마? 뭐 120까지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얘를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라고.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읽었을 때 다섯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패 이렇게 해서 5,4,3,2,1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알겠니? 좋아. 그다음 좀 더 원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쌤이 그냥 설명하는 거 먼저 해. 알겠지? 조합을 먼저 하자. 조합. 너희들 교재 210페이지인가? 봐! 호연아 이거 그냥 좀 볼래? 혹시? 얘는 그냥 좀 봐. 알겠죠? 여기까지 나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복사를 안 해놨네. 210페이지 맞네. 210페이지에서 조합인데 여러분들 얘는 그냥 보기만 해. 알겠죠? 우리는 오늘 얘네 두 개를 주로 다루긴 할 거니까.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고 해. 컨비네이션. 컨비네이션. 알겠죠? 여기서 C를 써. 양쪽에 또 두 개의 숫자를 써. N combination R 아니면 뭐 NCR 이렇게 읽어 그냥. 알겠죠? 얘는 의미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거야. 근데 선택하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 이거 중 2-2 때 뭘 배웠냐면은 이런 거였어. 잘 봐. 이거랑 또 똑같은 문제 내줄게. 다섯 명의 학생이 있어. 다섯 명 학생 중에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풀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리 두 개 만들고 왼쪽을 반장, 오른쪽을 부반장 해서 다섯 명 중 한 명, 네 명 중 한 명에서 20까지 이렇게 풀었던 거. 얘를 퍼뮤테이션으로 나타내면은 OP2야. 다섯 명 중 두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고. 어? 근데 나열하는 상황이 왜 들어가? 반장, 부반장 때문에 그래. 위치 때문에 반장, 부반장 직책이 바뀔 수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인데 다섯 명 중 뭐 주번을 두 명을 뽑는 거야. 그럼 얘 또 뭔지 알겠지? 얘 어떻게 했어? 똑같이 자리 두 개 만들어. 그쵸? 그 다음 여기 다섯 명 중 하나, 네 명 중 하나 해가지고 20까지 구하면 안 돼. 왜? 이러면은 만약에 다섯 명 이름을 ABCD라고 해봐. 그러면은 A, B가 이 스무 가지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 AB라는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BA라는 경우의 수도 이 스무 가지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잖아. 근데 둘이 직책이 같아서 AB랑 BA는 같아 달라? 같지. 그럼 내가 AB가 됐건 AC가 됐건 뭐 AD가 됐건 이런 식으로 가져올 때마다 다 두 개씩 센 거라고. AC가 있으면 CA라는 게 또 들어가 있을 거고 AD가 있으면 DA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었어? 나누기 2를 했지. 나누기 2. 그쵸? 근데 나누기 2라고 하지 말고 나누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자. 2 곱하기 1. 그래서 10까지. 그럼 문제를 좀 바꿔. 주번을 3명으로 늘려. 그럼 또 똑같이 5명 중 1명, 4명 중 1명, 3명 중 1명. 그 다음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ABC도 이 60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을 거야. ACB도 이 60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이 ABC라는 게 나열될 때마다, 순서 바꿀 때마다 중복인 거 맞지? 그럼 나누기 3을 해야 돼? 나누기 3팩을 해야 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왜? 3개가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됐으니까 6배를 센 거 아니야. 나누기 3일.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이 친구 있지? 이 컨비네이션. 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R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R개의 자리. 맞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N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 N-1가지 그 다음에 N-2가지 통통통 어디까지 곱해? N-R개니까 어? 얘에서 옆에서 R 나오려면 R 더하기 1위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나? 얘 빼기 어? 얘에서 얘 빼면 몇 나오지? R-3이자 더하기란 되겠네. 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봐. 얘를 누구로 나눠? 총 R개의 자리가 위치 바꿀 때마다 중복되는 거니까 R팩토리알로 나누는 거야, 조합은. 근데 이거 더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봐. 그 다음에 NPR. 얘들아, NPR은 자리가 이렇게 R개의 자리가 있으면은 그냥 넣어주면 돼, 순서대로. N, N-1, N-2, 어디까지? 이 R번째까지. R번째가 그냥 이거야. N-R+1. 쉽게 얘기하면 OP3이라고 적혀있잖아? 5부터 숫자를 3개만 적으면 돼. 5, 4, 3, 끝. 또 만약에 OP4다. 그럼 5부터 숫자를 4개만 쓰면 된다고, 1씩 줄여가면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OP4면 5개 중에 4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4개잖아. 그럼 자리 4개 그려봐. 그럼 5, 4, 3, 2 맞잖아. 맞지? 그러면은 O 컨비네이션 상 있지, O 컨비네이션 상. O 컨비네이션 상 계산 어떻게 해? 똑같아. O부터 자리 4개를 만들어. 근데 자리 4개가 움직일 때마다 중복이니까 3팩으로 나눠. 4, 3, 2, 1로. 이게 O 컨비네이션 4야. 한 번 더 연습을 할까? 만약에 U 컨비네이션 3이다. 그럼 자리 3개 만들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까지가 6P3이야. 맞지? 근데 자리 3개가 위치 바뀔 때마다 중복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돼.
그래서 유 컴비네이션 3은 즉 6개 중 3개를 고르는 일은 6부터 숫자를 3개 적고 숫자를 3개 적었다는 얘기는 자리가 3개니까 3개 자리 위치 바뀔 때마다 중복이어서 3:1로 나눠주면 돼. 종합하면 NPR 있지, NPR. NPR은 저거, 그러니까 얘 있지,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를 좀 유식하게 쓰려면은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정이니까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뭔 얘기야? 예를 들어서 5P3, 우리가 아까 전에 5부터 자리를 3개만 만들어주면 된다 했지, 543?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5팩토리아를 2팩으로 나누면 되지. 5팩이 543이 1이고 2팩은 1이니까 즉 N팩을 얘에서 얘 뺀 팩토리아로 나눠주면 된다고. N팩을 N-R팩으로 하기 싫죠? 근데 얘는 너무 깊게 알 것까지는 없어. 가끔씩 쓰긴 하는데. 그리고 N-Combination R 있지. N-Combination R은 계속 똑같아. 퍼뮤테이션이 있지? NPR. NPR에서 뭘 하면 돼? 자리 배열 중복만큼 더 나눠주면 돼. 그래서 N팩을 N-R팩 곱하기 R팩. 이게 N-Combination R이야. N개 중에 R개를 고르는 거는. 이거는 근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줄 거니까 일단 봐. 알겠지? 다음 시간에 더 쉽게 가르쳐 줄 거야. 계속 더 쉽게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사실 선생님은 퍼뮤테이션 안 써. 퍼뮤테이션 안 쓰고 선생님은 컴비네이션이랑 팩토리얼만 쓰거든? 원래 그래도 돼. 왜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일까지가 컴비네이션이고 나열이 팩토리얼이니까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D 이 중에서 달리기 시합할 사람 3명을 뽑아갖고 뛰는 순서까지 정해준다고 하면은 물론 얘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를 보고 보자마자 그냥 5P3 이런 애들은 많지 않아. 그런 애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순서대로 해. 5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아. 5명 중에 3명을 뽑아, 뛸 사람을. 그 다음 그 뛸 사람들을 3명 뛰는 거니까 3팩을 곱해서 나열시키면 되잖아. 그럼 5 컴비네이션 3은 5, 4, 3을 3, 2, 1로 나누는 건데 어차피 3팩 곱하니까 날라가서 그냥 5, 4, 3 곱한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얘 너무 쉬워서 이렇게 풀긴 하지만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팩을 곱해주면 당연히 누가 나와? 퍼뮤테이션이 나와. NPR이 내가 얘라 그랬지? 얘는 N 컴비네이션 R 곱하기 R팩이랑 같다. 그쵸?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거의 다 한 거야 이제. 몇 개 설명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여러분들 여기 N팩토리아 아까 지운 거 이 N팩토리아 있죠? N팩토리아에서 0팩토리아 있지, 0팩토리아. 만약에 3팩토리아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4팩토리아는 4, 3, 2, 1 곱하면 되잖아. 근데 0팩토리아는 1로 정의돼 있어. 왜 1이에요? 0부터 1씩 줄여가면서 어떻게 곱해요가 아니라 0팩토리아는 1로 정의한 거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그래야 다른 수의 법칙들이 안 깨져서 그래. 알겠니? 0팩토리아는 1이야. 그럼 이거 물어볼까? NPM 있지? N 퍼뮤테이션 N. 얘는 누구랑 같을까? 예를 들어서 5P5 이러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부터 몇 개 곱해야 돼? N팩토리아. 그치, 얘는 N팩토리아랑 같겠지. 예를 들어서 5P5면은 5로부터 숫자 5개 곱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얘는 어때? 그럼 5P0은 뭘까? 5P0. 5명 중에
그럼 다섯 개 중에 0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몇 가지지? 한 가지. 맞아, 한 가지야. 오, 좋아. 경우의 수가 아주 잘하는구만. 이거 0가지라고 하는 애 있는데 아니야. 안 뽑아서 나열 못하는 그 한 가지 세줘야 되는 거야.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또는 이래도 돼. NPR 자체가 얘를 얘 빼기 얘 팩으로 정의돼 있잖아. NPR이 얘가 일단 넣어봐. 5팩 5 빼기 5 빼기 0이 얼마야? 5팩이니까 나눠주면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 했다. 문제 풀까? 우리 컨비네이션 항상 컨비네이션을 먼저 가르쳤었는데. 칠판을 한번 싹 지우고 얘네들이 계산하는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안 까먹기만 하면 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얘들아, N 퍼뮤테이션은 5N 얘만 해야겠다. 다른 거 그냥 말아야지. 얘들아, 얘 이거 만족하는 N 구하는 거 맞죠? N 또는 R 이런 거 구하는 거래. 그럼 N 퍼뮤테이션 2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N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2개 곱하면 되는 거라고. N, N-1. 왜? 의미가 그래. N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거야. 그럼 2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자리가 2개라고. 그래서 N, N-1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얼마? 5N. N은 자연수니까 약분해가지고 N 구하면 된다고. 맞아? 그럼 만약에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하자면 O 퍼뮤테이션 R 곱하기 6팩은 43200. 맞죠? 6팩토리알은 120 곱하기 6이야. 720. 얘가 720이야. 그쵸? 그럼 720 약분하자. 그래서 그럼 72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3200 72 얼마니? 6 맞지? 60. 즉 O 퍼뮤테이션 R이 60이야.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1번 퍼뮤테이션 정의를 안다. OPR의 정의는 O팩을 O 빼기 R팩으로 나눠주면 돼. O팩토리알이 120이야. 그럼 120 나눈 게 얼마? 2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즉 2팩이어야 된단 말이야. 2 곱하기 1이 2니까. 그럼 R이 얼마여야 돼? 3이면 돼, 3.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보통 OPR이 60이면 이렇게 한다고. 5부터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는 거야. 언제까지? 60이 나올 때까지. 그럼 숫자 몇 개 썼으니까? 3개 썼으니까 R이 3인가 보다. 보통은 이렇게 푼다고. 알겠죠? 근데 가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NPR 정의가 N팩을 N-R팩으로 나눴다는 거 알아야 푸는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는 두었고 정의상 그냥 3번 안 하고 넘어갈게. 내항이고 매항이고 하는 거니까. 필수이지. 9번 5명의 학생을 1년으로 세운다. 5팩이야. 120까지. 2번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1년으로 세운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5P3이랑 5P3. 5개 중에 3개 뽑자마자 나열하는 거니까. 맞지? 60까지. 3번.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는 거. 그럼 얘들아, 얘가 3번이 대표, 부대표 직책 다른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아. 대표, 부대표. 5명 중에 뽑는 거니까. 아, 그럼 여기 5명 중 하나, 여기 4명 중 하나 해서 20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상황을 딱 보자마자 아 얘는 5명 중에 2명 뽑자마자 나열하는 거네. OPE 해서 5 곱하기 4이도 된다고. 알겠니? 어. 근데 뭐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필수의제 10번. 필수의제 10번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운 어? 필수의제 10번에 남자 4명이 있어. 여자 3명이 있어. 그때 뭐 남자는 뭐 X로 하자. 여자는 동그라미라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있을 때 여학생들끼리 이거 이웃해야 된대. 맞아?
그럼 너희들 이거 이웃하는 거 할 줄 알지? 얘 이렇게 덩어리 만드는 거 하나로 치잖아, 그 다음. 맞아? 그럼 얘 덩어리 하나로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열하는 거랑 같으니까 5팩토리알 곱하기 이 덩어리 안에서 세 명 움직여도 상관없지? 그럼 셋이 나열되는 거니까 3팩 맞죠? 그럼 뭐 120 곱하기 6이니까 720?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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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학생들이 이 남학생들 사이사이 공간이 있지 이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학생 세 명이 한 공간에 딱 한 명씩만 맞아?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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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학생들 넣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이 세 명 있지 세 명 세 명을 아니 자리를 뽑아주면 되지 않나? 이 다섯 자리 중에서 여학생들 받아줄 세 자리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다섯 개 중 하나? 네 개 중 하나? 세 개 중 하나? 이러면 되지 않나?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얘 때문에 사실 내가 컨비네이션을 더 많이 쓰는데 일단 여기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섯 공간이 있지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먼저 골라줘 맞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고 그 세 개 골라온 자리가 만약에 내가 얘랑 얘랑 얘야 그럼 여학생들이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잖아 곱하기 얼마? 3팩 이러면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5P3이라고 5P3 왜냐? 다섯 개 중 세 개 골라오고 세 개를 나열하는 그 의미상으로 5P3 의미가 그거야 다섯 개 중 세 개를 골라서 나열한다 이런 뜻이어서 말 그대로 그냥 5P3에서 구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게 답은 아니야 왜냐면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곱하기? 남학생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는 생각해줘야 되지 위치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럼 곱하기 얼마? 4팩 해주면 돼 그럼 계산은 너네가 하면? 많긴 많겠네 24 곱하기 60? 뭐 있죠? 뭐 1,340까지? 뭐 좀 나오는 거겠네 됐지? 그 다음에 아! 이거 가끔 물어봐 이것도 뭐냐면은 선생님 그러지 말고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을 먼저 이렇게 세운다 그 다음에 이웃해서 그러니까 붙어서 앉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여기다가 남학생 1번을 넣고 남학생 2번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면 편해졌지 이 상태에서 남학생 지금 두 명 더 남았지 남학생 두 명은 어디에 가서 앉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남학생 3 남학생 4 해가지고 여기서 여자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남학생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 2팩 얘 나열하는 거 3팩 하면 멋있게 틀려 이러면 그냥 틀린 거야 이거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이걸 알아야 이렇게 안 풀려 그래 근데 이거는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 나중에 고2 합통 배워야 돼 중복조합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 중복조합 안 배운 학생들은 여학생들 먼저 세우고 남학생들 넣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풀면 망해 근데 일단 얘가 왜 안 되는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안 해도 안 되나 바꿀 수 있어 다 구체적으로? 여자 사이에 남자 두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럼 여기다가 이것도 해줄까? 남학생 4명 중에 두 명을 골라와 그것까지 곱해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남자 1, 남자 2가 들어가는지 남자 3, 남자 4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 골라주는 거 4컨비네이션 2도 곱하자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그럼 태영이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맞다 이건 거? 어때? 남자 두 명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럼 얘 경계를 허물어서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남자 네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 남자 두 명 위치 바꿀 수 있어 여자 세 명 위치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이 남학생들 두 명까지 다 나열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곱하기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아니면 이럴 수 있겠지.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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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여섯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서 남학생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컨비네이션 2 곱하기 그 남학생들끼리 위치 바꾸는 입에 해도 이게 다 틀린 것들이라고. 이게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일단 그 전까지는 잘했어. 맞아, 덩어리로 만들면 안 되지. 왜냐, 여기에 남학생들 두 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틀려. 왜지? 호연아 왜야? 이렇게 풀면 왜 틀려? 소은아 왜야? 이렇게 풀면은 얘 때문에 틀리는 거야. 내가 처음에 남학생들 1, 남학생 2, 남학생 3, 남학생 4가 있을 때 내가 처음에 4명 중 2명 골라오지. 걔가 남학생 1, 남학생 2를 골라온 다음 여기에 남학생 3, 남학생 4가 들어가는 그 경우랑 처음에 내가 4명 중 2명 골라왔을 때 여기에 남학생 3, 남학생 4가 들어가고 다시 남학생 1이 여기 왼쪽에, 남학생 2가 다시 여기 왼쪽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 여기에 중복이 그냥 잔뜩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중복 조합을 배우면은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이 공간을 X라고 하고 여기 공간을 Y, 이 공간을 Z, 이 공간을 W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에 남학생들 4명 집어넣는 거고 여기가 1, 2, 3, 여기가 1, 2, 3이어가지고 치환하고 2를 떼줘. 이런 걸 나중에 배워. 중복 조합을 알아야 그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남학생을 먼저 세우냐 여학생을 먼저 세우냐 이게 진짜 천차만별이거든. 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경우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럼 누구 먼저? 남학생들 먼저 세워야 돼 우리들은. 그 다음 그 사이사이 공간에 여학생들을 넣어주려고 해야 된다고. 고1은 알았니? 연습 많이 하세요. 그 다음 남자랑 여자랑 그대로 서는 방법의 수. 얘는 뭐 금방 할 수 있겠네. 남학생 4명 이거 3번이야. 이거 3번 여학생 3명인데 남자 여자 그대로 서려면 무조건 남자가 먼저 서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치? 그럼 남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패, 여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패 이렇게 구하면 돼. 맞죠? 짜잔. 아직도 세 문제나 남았네. 와 끝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와 얼른 하자. 이거 10분이면 해. 10분이면 해. 트라이앵글이 있대. 응? 8개의 문자야. 근데 여기 보면은 T, R, I, A, N, G, L, E 해가지고 중복되는 문자 하나도 없는 거 확인해야 돼. 나중에 고2 올라가면은 중복되는 문자가 또 나와요. 그거 계산하는 방법도 배우고. 근데 문제가 T가 맨 처음에, 그 다음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구하래. 그럼 안에 가운데다가 6개 나열만 하면 되지. 남은 6개 문자 6회. 그럼 2번은 T랑 A 사이에 적어도 문자 몇 개? 2개가 들어있는 경우를 구하래. 맞지? 그럼 지금 이렇게 말고 또 몇 개? 4개의 자리가 더 있는 건데 자 여기서 T랑 A 사이에 딱 2개의 문자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덩어리로 묶어야 되는 거 맞지? 흐트러지면 안 돼. 그쵸? 그러면은 T랑 A 제외하고 문자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그럼 여기에 넣어줄 수 있는 거 몇 개? 6개. 여기 넣어줄 수 있는 거 몇 개? 5개. 해가지고 유보해서 30까지를 뭐 구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컨비네이션을 배우면 6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와.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고.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어. 근데 2개 골라온 거를 뭐 해줘야 돼? 나열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곱하기 2패 해서 이렇게 날려갖고 6 곱하기 5를 구하기도 해.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 이 두 자리에 문자 넣어서 나열하는 경우는 30까지야. 그 다음 T랑 A도 위치 바꿔도 상관없지. T가 뭐 먼저 온다, A가 먼저 온다 이런 말 안 했으니까. 그럼 곱하기 또 2, 즉 6 곱하기 5 곱하기 2패. 그렇죠? 그 다음 남은 여기 있지. 남은 여기에 문자 4개랑
얘까지 해가지고 또 나열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나, 몇 개 나열되는 거야? 다섯 개가 나열되는 거 맞지? 덩어리까지 포함해서 덩어리랑 얘 나열되는 거니까 곱하기 500 이러면 되겠지. 맞니? 괜찮니?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그럼 여러분들 자음 모음이 뭔지 알지? 난 이거 실제로 질문 받은 적도 있어. 얘들아 모음이 뭐야? 그래 아이오우잖아. 어? 얘가 모음이라고. 혹시 모르는 사람 위해서 내가 알려줄게. 얘네들이 모음이란다. 모음 자음이고 얘네들이. 그쵸? 근데 문제가 뭐? 양쪽 끝에 적어도 한 개의 모음이 오는 거였니? 자음이 오는 거였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되는데. 그럼 얘들아 이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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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내가 지금 원하는 경우는 아이고, 이 세 가지 경우 있지. 모자, 자모, 자자. 이거 다 더해주면 돼. 맞니? 또는 우리가 보통 중2 때도 이거 다 배우잖아. 적어도나 뭐 또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반대 상황 생각하잖아. 뭔 얘기야? 내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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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세 개 나눠서 푸는 것보다 전체에서 양쪽 다 모음 오는 걸 빼면 자동으로 나올 거라는 게 믿어지니까. 맞니? 그래서 실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꼭 경우 나눠서 풀어보시고. 그럼 이제 여기 모음 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 그리고 중간에 여섯 자리가 있어. 뭐만 하면 돼 이제? 몸 세 개 중에 하나 여기다 넣어. 몸 두 개 중에 하나 여기다 넣어. 맞지? 남은 여섯 개 여기다 6팩 곱해서 얘를 누구? 8팩토리알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에서. 맞니? 계산은 너희들의 몫이야. 야 자연수 개수 이거 다 하지 말고 얘만 해야겠다. 사이의 배수. 너희들 배수 판별법 알지? 나 배수 판별할 줄 안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얘도 복습. 얘들아 2의 배수 내가 어떤 숫자 보자마자 2의 배수인지 어떻게 알아봐? 짝수가 없어. 그래 그러니까 그 짝수가 어떻게 알아보는 얘기야. 한눈에 아버지. 그러니까 서현이 말은 2,400 뭐 2만 24만 5,622가 있으면은 얘를 꼭 2로 나눠 봐야지 이제 나머지가 0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짝수구나라고 대답한다는 얘기가 맞아? 잘 배웠네. 그게 아니잖아. 누구만 보면 그래 1의 자리가 그치? 얘는 굉장히 간단해.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되는 거였어. 맞죠? 자 그럼 5의 배수도 쉽잖아. 5의 배수 5의 배수도 바로 알 수 있지.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보는 게 아니라 1의 자리가 얼마면 돼? 0이나 5. 좋아. 1의 자리가 0 아니면 5. 그럼 이제 이게 문제라고. 3의 배수 얘도 또 아마 배운 애들 많을 거야. 아는 애들 많아. 4의 배수 어떻게 알아봐? 안다 안다 4의 배수. 그래 쓰라. 4의 배수 어떻게 알아? 다가 각 자리수 더했을 때 4의 배수. 맞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뭐 12,345 3으로 안 나눠봐도 3의 배수야.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면 15잖아 얘가 3의 배수면 전체도 3의 배수야. 알겠니? 그러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그쵸? 4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봐? 4의 배수 끝에 4의 배수는 맞아. 그러니까 10의 자리랑 1의 자리 그치? 그러니까 숫자의 가장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얘를 들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6 이런 게 있었어. 이게 4의 배수라고. 맞니? 뭔 소리야? 뒤에 있는 얘가 4의 배수면 뒤에 있는 얘만 4의 배수면 돼. 왜냐면은 얘는 사실 이거잖아. 1, 2, 3, 4, 5, 6, 7, 8, 0, 0 더하기 96으로 쪼개서 100은 4의 배수인 게 어차피 우린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4의 배수라는 게 뭔 말이냐면 4로 묶인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조건 얘 묶여서 들어갈 거야. 100이 4로 묶이니까. 그럼 뒤에 있는 얘만 4로 묶이면 4의 배수니까 끝에 있는 두 개만 보는 거라고, 맞지? 그럼 6의 배수네? 여기서부터 좀 섞어서 생각하는 건데 6의 배수는 3의 배수인 애들, 그러니까 각자의 숫자 합이 3의 배수면서 짝수면 되는 거 맞죠, 그냥? 그럼 6의 배수야. 얘랑 얘랑 섞으면 돼. 믹스. 얘 섞어. 그 다음 9의 배수도 3의 배수랑 비슷하지? 9의 배수도 각자의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야. 뭐 81 이런 애들, 뭐 18, 27 얘들 다 알잖아. 다 더하면 99999 되는 거 그런 느낌? 뭐 108 이런 것도 똑같고 각자의 숫자 합이 9의 배수. 그래, 이 정도 알면은 수학 좀 그래도 안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얼른 풀까? 0, 1, 2, 0, 1, 2, 3, 4, 5, 6개 맞죠? 여기서 4개를 선택해가지고 4의 배수 나오는 애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여기 2개가 4의 배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경우를 조금 나눠서 풀어야 되네. 왜냐면은 0도 있는 거니까 0, 4부터 하자. 0, 4. 그 다음 0, 8 없고 1, 2 여기다 쓸게. 1, 6 안 되죠. 그 다음 2, 0, 2, 4, 2, 8 없고 3, 2, 3, 6 없지. 그 다음 4, 0, 4, 4 안 돼. 한 번씩밖에 못 쓰는 거야. 4, 4, 4, 6. 그 다음 누구 있지? 5, 2 있는 건가? 4, 8 없으니까 4, 4 안 되고 5, 2, 뭐 5, 6 뭐 이제 끝났네. 맞죠? 이때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눴냐면은 너희들 이런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0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 알지? 0을 뒤에 쓰면은 앞에 무적 아니야. 0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니까 아무 숫자 막 갖다 써도 되잖아. 0 안 썼을 때는 여기 0이 오면 안 되게 막아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뭔 소리냐면은 이 세 가지 있지? 0, 4, 2, 0, 4, 0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숫자 두 개만 쓴 거잖아. 숫자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지. 그럼 여기다가 네 가지, 세 가지 있잖아. 네 가지, 세 가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써도 돼. 맞죠? 더하기.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0을 안 썼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뭐 두 개, 뭐 1, 2 쓰면 숫자가 이제 네 개 남잖아. 하지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밖에 못 온다고. 왜? 0을 쓰면 안 되니까. 세 가지. 그럼 세 가지를 썼으면은 셋 중 하나 쓰고 0을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다시 세 가지. 맞지? 얘도 이해해서 다 내면 돼. 아, 상당하네요 정말. 마지막 한 문제다 이제. 자, 다음. 얘들아, 너희들 사전식 배열 뭔지 알아? 이거 많이 모르더라, 사전식 배열. 야, 그 영어 사전 있지? 진짜 딕셔너리. 이 딕셔너리를 찾아본 적이 있다. 네이버 말고 진짜 리얼 딕셔너리 써본 적이 있다, 고수. 그게 사전식 배열이야. 뭔 소리냐면은 얘들아, 예를 들잖아.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었어. A, B, C, D, E 있었어. 자, 얘들아, 세상에 있는 문자가 A, B, C, D, E밖에 없고 한 번씩밖에 못 쓴다고 가정하자, 그냥. 알겠어? 그럼 얘가 사전 딱 피면 몇 번째로 나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만 쓸 거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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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거 안 돼. 알겠어? 그리고 A 안 돼. 다섯 개 무조건 다 써야 돼. 한 번씩만 쓸 거야, 그리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얘 다음 뭐 나와야 돼?
얘 다음 누구야? 두 번째 문자 뭐로 나와야 돼? ABCD 그치 최대한 뒤에 걸 먼저 바꿔줘야 되잖아 앞에 게 안 움직이잖아 너희들 사전 보면은 A 다음에 바로 바나나 안 나오잖아 두 번째 단어 바나나 아니잖아 어? 얘라고 야 그럼 세 번째 단어는 뭘까? A, B? 이번엔 이제 A, B, C까지 바꾼 거 끝났잖아 그럼 이제 누가 와야 돼? A, B? D, C가 와야겠지 그 다음 A, B, D, E, C가 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이랑 같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번호를 만약에 붙인다 얘가 제일 작은 숫자지 그럼 얘 다음 숫자 얘네들 한 번씩만 쓸 거야 그럼 누가 와야 돼? 1, 2, 3, 5, 4 이게 똑같은 거랑 동치라고 그래서 문제가 사전식 배열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를 다 쓸 건데 다섯 자리 자연수인데 몇 번째로 큰 수는? 몇 번째로 작은 수는? 이런 거 물어봐 그래서 문제 원래 하나만 여기서 누구 하지? CEBDA? 얘가 몇 번째냐? 물어봤지 너무 쉬워 왜냐? 얘들아 A로 맨 앞에 A가 오는 애는 여기 B, C, D, E 이제 아무렇게나 막 나열해도 얘가 될 수는 없잖아 맞죠? 아무렇게나 막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4패 24가지 맨 앞에 B가 왔을 때도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어차피 여기 C니까 4패 그 다음 여기 C, E지 그럼 여기 C, A일 때 C, B일 때 C, C 안 되고 C, D일 때 그럼 C, A일 때 뒤에 세 개 막 나열하는 거 몇 가지? 3패 6가지 C, B 나열하는 거 6가지 C, D 나열하는 거 6가지 맞죠? 그 다음 이제 누구로 넘어가? C, E로 넘어가는 거 맞지? C, E, A가 맨 뒤에 있어 지금 C, A, 띵띵 얘 둘이 나열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이제 C, E, B까지 오면 되죠? 그때 A, D 한 가지 그 다음이 C, B, D의 양이야 맞아? 그럼 얘 위에 몇 개 있어? 얘다가 얘 몇 개 있어? 69개 있지? 그럼 얘가 몇 번째? 70번째 됐나? 나머지 얘까지만 더한 다음 69 하면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시험지 이렇게 꼬여가지고 호정이처럼 어? 시험지 잘 펴가지고 호정아 이러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조심하라고 아 얘들아 숙제 단둘이 올려줄 테니까 가방 싸시고 잠시